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받고 체크카드를 배달기사한테 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 카드와 연계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해 피해 금액을 유통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금융권 대출이 막힌 A씨는 보름 전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크카드를 배달기사한테 넘기라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카드를 받아 돈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 거래 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된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튀김은 오토바이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안 오면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보고 제가 박스를 만들어내 지내다 그 박스를 만들어서 줬어요. 주니까 웬 청각이 두근두근 그러는 거야. 카드를 넘겨받은 20대는 물론 속아서 카드를 넘긴 A씨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입장에선 나도 모르게 범죄 피의자가 돼버린 겁니다.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고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원주에서 체크카드를 넘겼다 형사 입건된 사람만 150명에 이릅니다. 범죄 조직은 넘겨받은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해 또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합니다. 경찰은 대포통장만 없으면 보이스피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절대 타인에게 카드와 통장 등 금융정보를 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사본을 타인에게 양도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대출 상담은 보이스피싱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4,40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전년도보다도 2배가량 늘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